여러분들,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지, 정말 다이어트 한번 하려고 책을 사봤는데요. 그냥 정말 아주 눈에 띄는 것만 찾는데도 이만큼 많습니다. 근데 주로 읽게 된 거는 요것들인데요. 이거는 좀 절판이 됐는데 10년 전에 산 건데 아직도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. 하버드 의대가 당신의 식탁을 책임진다. 앞으로 평생 동안 어떻게 식단을 유지해야 되는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잘 해줬고요. 우리가 21세기가 당신을 살찌게 한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쩌란 말이야, 뭘 먹으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, 식품회사들이 마케팅을 많이 하는지, 왜 식품회사들이 연구를 조작하는지, 저는 식품회사의 광고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식품회사나 낙농회사나 이런 간섭을 받지 않고 한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나온 책입니다.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먹고 움직이고 자고.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먹는 거기 때문에 먹는 거를 어떻게 먹는지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. 배고플 때 쇼핑하지 말라고 하죠. 모두 다 맛있어 보이니까. 그래서 어떤 것을 사야 할지 좀 기준점이 되는 것 같고요. 읽어보면 참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많이 있는데, 요약을 해보면 몸에 좋은 것은 많이 먹도록 하고 몸에 나쁜 것은 적게 먹으라는, 뭐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, 제가 이 책을 참고해서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체성분 검사를 하면서 아, 내가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졌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자각하게 됐고요. 고지혈증까지는 아닌데 약간 높거든요. 체중도 문제고 체지방도 문제고 근육량은 상당히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까지 쓸 수 있는 근육인지 아니면 제가 수술하느라고 유지되고 있는 근육인지 어느 정도는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. 제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겸사겸사 책을 구입해서 좀 보게 됐고요.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가 좀 유행하는가 라는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도 좀 봤는데, 여러분 유행한다고 좀 따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언제나 옳은 길을 가는 건 좀 힘든 거거든요. 쉽게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가는 길은 있지만 그걸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. 반짝 체중을 줄이는 일은 어떤 것인지 다 맞거든요.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는 사실은 정도를 걷는 길밖에는 없습니다. 너무 뻔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도를 걷자. 오늘의 경겸TV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궁금한 거 있으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도록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